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룸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감시자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제신문 전희승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거제신문, 좀 네.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지역, 거제 지역에서 주간지로 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창간이 됐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2019년까지 계속해서 휴관 없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거제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네네. 많잖아요. 많이 네네. 바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감시자들에서 이제 다뤘었는데요. 거가대교 통행료 네. 인하 요구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 논란 때문에 가덕 신공항 유치 운동이 지금 거제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오랜만에 나온 한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철 민중당 도당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경철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감시자들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저를 보시기보다 카메라를 경련을 원래 잘 못 보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즘 뭐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하고 이제 최근에 김경수 도지사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월 30일 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발표되면서 더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중당 차원에서 경남 공공조선과 관련된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가 돼서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결국 대책위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한국 또 세계 조선업계의 큰 사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파장이 큽니다. 현대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배경과 후폭풍, 또 나아가서 경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조선업 빅뱅, 나 떨고 있니? 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요. 다들 깜짝 놀랐다, 전혀 몰랐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너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거제 지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는 어떤 반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컸습니다. 일정이 너무 이제 급박하게 진행됐었는데요. 1월 30일에 그 인수 의향서가 제출이 됐고 31일에 바로 업무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대우조선 노조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산업은행이 어떤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인수 타진을 했습니다. 네. 인수 타진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요식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발됐죠. 불발되고 나서 12일에 바로 인수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대우조선 노조에서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에서 지금 범시민 매각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18일부터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우조선 해양을 계속 이렇게 산업은행이 들고 있으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이건 좀 민영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의 공적 자금이 19년 동안 10조 원 넘게 이리 투입되었고, 또 이 산업은행이 이 뭐 조선에 대한 비전문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조선소에 분식 해결하든지 또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년이 뭐 조선의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네. 이렇게 맡겨두셔도 되겠는가, 이런 지적들은 계속 있었죠.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합병이 되면서 지분 매각 처분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입했던 공적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비판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매각 자체에 대한 그 정상화를 전제로 공감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이제 전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11년 전에도 대우조선에 대해서 이제 매각 추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그룹 외에도 GS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 다섯 군데에서 인수전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흐름이 이제 순차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힘들다는 건 좀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예, 봐야 하는 걸까요? 예,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여론이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민영화할 시도는 계속 있었는데 현대가 왜 이 시점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거예요? 대우조선을 그 주인을 찾아준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최근에 있어서 이제 현대중공업의 제3세 경영 승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이제 구조개편하고 이게 딱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의 경우에는 인수전에서 포기한 것은 삼성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부의 이해관계와 현대중공업의 3세 경영체제와 딱 맞물려서 이번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서 기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의 3세 경영이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 내부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정몽준 회장으로부터 이제 지금 정기선 부사장으로 넘어가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경영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정기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전면에 나섰을 때 그 이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통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면 결국 경영 능력을 안팎으로 인정받으면서 반석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설례로 이제 현대 기아차 합병을 통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형제의 난도 있었고 했지만 그때 이제 두 회사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걸 어느 정도 치적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무난하게 경영을 해왔던 걸 아마 이제 그 경험 삼아서 네. 이런 식으로 또 승계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초대형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일 텐데요. 카더라 이런 얘기하면 3명 중에 1명은 구조조정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현대중공업 노조나 대우조선 노조 모두 지금 네. 이 합병을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용 불안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이 두 회사가 뭐 상선이나 건조, 해양 플랜트, 특수선 여기에 또 설계까지 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야들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어지고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멤버급 조선소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국제 경쟁력에서는 좀 우위에 확보되고 그동안 이제 저가 수주를 했던 것이 이 제대로 된 단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협력업체에도 그동안 이 단가 후리치기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또 최근에 이제 조선소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이제 수주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이 긍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아마 구조조정은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예상이 되어지고 그런 불안감도 는 계속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지역민들 중심으로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결국 동종 업계의 두 회사가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회사가 이게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다 가져간다라고 반드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 시기에 그 5만 명 이상에 일했던 대우조선에서 지금 2만 명 조금 넘는 남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일거리를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절망 폭탄을 좀 맞았다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뭐 언론지상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조차도 중복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될 것은 그동안에 한국의 조선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해양 플랜트 쪽은 양쪽 다 지금 적자가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해양 플랜트나 사무관리직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동자들한테 동의를 받아 나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두 큰 메모드급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WTO나 EU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만약에 합병을 할 경우에는 어떤 선정의 경우에는 그 70% 80% 이상의 전 세계에 독과점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경쟁이 높아진다고 하지만은 거꾸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발주하는 선주들이 갑자기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은 발주량이 줄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또 이게 수주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저가 수주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거제에서는 그런 대외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일단 직영이든 사내외 협력사든 물량팀이든 주체와 상관없이 상당한 거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 지역 경기가 아직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세를 보려고 하면은 또 향후에 한 몇 년이 걸릴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전격적인 매각이 과연 거제 경제와 경남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데 우려가 많습니다. 네. 지금 불안한 건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의 사내 협력업체가 120곳에 달하고요. 부산, 경남 전역을 살펴보면 12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측이 분분한데요. 이분들의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단가 후려치기가 틀림없이 자행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30% 이상 단가가 인하됨으로 해서 기업이 우리 하청업체들이 경영 압박으로 그 줄도산을 하거나 그러면 휴 폐업을 하는 업체가 속출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그동안에 30% 이상 인하된 그 단가를 비정상 단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영 그 압박을 받지 않고 오로지 선박 건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우조선소하고 똑같은 동종업체이면서 똑같은 3년, 4년 정도 기간에 아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던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대우조선소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회사가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던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던 회사가 이제 이 비슷한 규모의 대우조선소를 인수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소를 인수할 경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동안 거래했던 회사가 1순위로 먼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대우조선과 그 거래 관계를 했던 업체들은 2순위로 물러날 것이고요.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앞서 화면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주가 되면 협력업체들도 울산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아무 영향을 안 받겠지만 뭐 거리상 거제나 경남에 있는 다른 협력업체들은 도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2차, 3차 밴드에 있는 가청업체의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움을 아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그래서 엔진 창원에 있는 엔진 3개 업체 SD 엔진, 그다음에 HSD 엔진, 그다음에 SD 중공업 하다못해 그 용접봉을 납품하는 고려 용접봉의 노조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해서 네. 그래서 1,300개 정도 되는 기자재 업체와 납품 업체와 그다음에 5만여 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위기적 상황에 와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봐야 됐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재 업체와 그다음에 노동조합
와 노사정위원회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전에 한번 이렇게 걸르는 장치가 필요했지 않았느냐. 그걸 거르지 않고 이게 폭탄처럼 던져버리니까 이 엄청난 후폭풍이 거꾸로 인수합병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반대견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이 합병이 됐을 때 이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회사가 이래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런 업들이.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부산 인근 경남 일대에 하청업체들이 쭉 포진돼 있는데 저 일을 하는 인부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군원을 면제해주는 그 대체복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거기 하는데 그런 제도도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듯이 사람 구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최근 앞서 이야기했지만 조선 경기 회복 단계에 있어가지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은 크게 없을 건데 다만 대우조선에 있던 기존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 반드시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의견이 두 분이 좀 다르시네요. 네. 아까 그 조선하청 노동자 지회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중공업이 이미 기존에 거래하던 그 자회사들이 있어요. 현대하고 부품 거래를 하던.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하던 방식이 대우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역도 달리하는 거제 업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면서 혹은 거래 양을 늘려나가면서까지 이 업체들과 계속 손을 잡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 계속 납품을 하던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우조선 해양에 납품하던 회사와 단가라는 경쟁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혹시라도 내가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자연히 하청업체들 사이에도 단가 경쟁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도태되는 기업은 뭐 폐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인수 당하는 쪽인 대우조선 해양의 협력업체들이 좀 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뭐 엔진만 보더라도 이제 HS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두산 엔진을 매각하면서 상호펀드가 인수했던 것이거든요. 창원에 있는 중견기업체가 그 인수를 했는데 이게 대우조선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근데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힘센 엔진을 개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쓰겠습니까? 저쪽 엔진을 쓰게 되면 하청업체는 단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 전북 신문에서 네. 그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 군산 조선소가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가 만약 인수하게 되면은 대우의 영업력을 이용한 그 수주 물량을 군산으로 빼가지 않겠느냐. 그 물량 빼가기 의혹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은 여러 가지로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군산 지역에서는 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감이 생길 거라는. 네. 그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네.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그 수주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구조가 현대중공업에서 물량을 수주를 해서 3호, 미포 이렇게 나눠주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선 해양이 독자적으로 수주를 한다 하지만은 좀 시점이 지나면 현대중공업에서 독자적 수주를 중심으로 가서 이것을 배분하는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대우선 해양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수주가 전적으로 다 올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현대랑 대우가 합치게 되면 뭐 규모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어느 조선사를 뭐 타의 추정을 불하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규모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 조선업체 하나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제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을 이만큼 이끌어 오는데 사실 국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는데 우리 경남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주체인 산업은행하고 현대가 협상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결합 시의 그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가져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 WTO와 EU 중국과 일본에서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선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라고 얘기되어지는데 네. WTO 규정에서는 중간 지주를 통한 독과점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선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선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 과연 그 수주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유럽에서 크루즈선의 STX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업체하고 인수 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EU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합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또 외국 기업 심사 문제를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용인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유럽에, 승인이 안 되면 해당국을 상대로 이제 제소를 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이제 선언만 해놓고 몇 년씩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아직 합병이 된다, 뭐 100%다 이렇게 말하기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가능성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대우그룹 해체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독립한 이후 20년 만에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아, 이번 인수 발표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 우려되는 점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 과정 자체에서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요.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얘기를 들어오면은 지금 IMF 때보다 더 못하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의 부가가치의 어떤 가장 큰 산업인 조선산업이 만약에 이번에 합병으로 실패가 됐을 경우에 미치는 경남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남의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과 기자재 업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 납품업체들과의 빠른 시일 내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고 봅니다. 이걸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재행 얘기를 할 것이며 또 기업들은 탄원서를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 생존권의 위기를 계속 호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민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껏 열심히 생산해서 납품을 해왔던 업체인데 뒤늦게 뉴스를 보고 그걸 알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가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현행 제도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상의 규정들은 대부분 다 주주나 경영권에 관한 조항으로 기업 결합을 바라보고 있고 공정위가 하는 거라고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나 협력업체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공용기업이 탄생하는데 세계 인류 기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그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알 수 있고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리고 공론화를 이루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갈 때에 특히 협력업체들의 의사를 좀 많이 듣고 그분들과 같이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배를 탔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노를 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힘든 과정을 보낸 만큼 마지막까지 상생하는 길 같이 찾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탄을
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시자들에서요 참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단연 시내버스일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내버스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의 파업이요. 벌써 한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진주 시내버스 파업, 그 내막은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병주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기대 총장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감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진주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삼성교통이 1월 21일이었죠. 네. 예, 그때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러자 또 진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삼성교통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버스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죠. 버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삼성교통이 파업에 나섰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홍보전,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교통에서도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서로 상호 비방에 가까운 비방전, 난타전, 여론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가운데 두고. 그 속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잠시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진주시가, 이 소통위원회가 진주시가 만든 기구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는 만나지 않겠다. 삼성교통이 무조건 밥을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강경한 자세를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불만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주시는 지금 어떤 시민이 말하기를 거의 관광도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버스 대체 수단으로서 100대가 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왜 파업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진주 시민들께서도 물어보는데요.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이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작업이 있었는데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노선 중에서는 좀 알짜배기 노선이 있을 수 있고 적자 노선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교통이 비교적 알짜배기 노선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가 이제 임의적으로 다른 업체에다 그것을 넘기고 적자 노선을 이제 삼성교통이 안게 됐죠. 그 상황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반발을 당연히 했겠죠. 네. 예,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재정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던 거죠. 거기에 문의해 가지고 이제 불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교통이 요구한 것은 그러면은 그 표준 운송 원가, 표준 운송 원가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잘 지키고 거기에 최저 임금이 반영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실질적인 비용이 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은 4사 모두 시내버스 업체가 4개가 있는데 그 업체 모두들 다 한 목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우리는 진주시 입장에서는 맞게 책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삼성교통.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업체는 적자 노선을 주고 흑자 노선을 받았으니까 뭐 큰 불만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불만이 있는 삼성교통이 계속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시가 받아두지 않으니까 적자는 쌓이고 그래서 파업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건 그럼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버스 시내버스 한 대가 네. 하루 종일 운행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발생하는 비용. 거기에는 버스 기사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시는 분 청소 비용 그리고 버스의 뭐 유류비, 정비 비용, 또 뭐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겁니다. 그것이 하루에 운행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 이것을 계량화한 겁니다. 그것이 표준 운송 원가가 되겠고 그 금액이 업체 입장에서는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 운송 원가가 최저 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제가 우리 회의 자리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는 답변이 당연히 그건 법인데 그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해마다 7.1%, 8.1%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표준운송원가를 해마다 3%만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는 해마다 3%만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셈이죠. 네. 몇 배씩. 그러면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갖고는 인건비도 못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총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우리는 상관없다. 총액을 지원했으면 업자들이 알아서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돈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제주껏 알아서 맞춰먹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지출하든 유류비를 얼마나 지출하든 그거 너네가 알아서 경영을 해.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많은 분들이 파업하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도가 그 노조와 사측이 아니라 노조와 시의 대립구도인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예. 네. 그게 삼성교통이 이 회사 구조가 약간 좀 일반 회사랑 다르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삼성교통이 이제 일반적인 회사로 운영이 되다가 상당한 양의 적자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타겟책으로 그 당시 그 노동자분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나서고 거기에 네.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 노동자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요. 이게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파업을 하면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분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기자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결국 이 회사의 수익이 나는 구조는 결국 시로부터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시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결국 시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사실은 버스, 시내버스라는 거는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공공재니까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똑같은 양질의 시내버스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자는 취지고 그렇게 되면 경쟁 논리나 이제 기업 논리에만 맡기게 되면 사실은 시골에 사는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강제로 배정을 합니다. 시에서 적자 노선도 강제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은 안 올려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보조금을 주고 바꿔 말하면 적자 노선의 운행을 하라고 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네, 지금 파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달 가까이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30일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노선에는 전세버스 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진주 시내버스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짐은 먼저 되고 우리 타는 거는 되는데 짐을 그 우지 싣고 그 손대고 더기요 관광차는 못 타고 들어가는 기라 못 타고 들어가는 게 불편하지.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료 버스라서 괜찮았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승객이 몰리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세버스는 출입문이 하나라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혼잡해지기 일쑤고 운행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버스 계단이 시내버스보다 높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더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세버스 기사들의 미숙한 운행도 지적되면서 대형 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 진주시가 전세버스에 하루 8천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교통버스가 전세버스에 승객을 내주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버스 기사들이 운전대 대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회장님들,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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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세요!
국토부에서 산정한 표준 운수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면은 우리가 최저 임금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원인은 진주시에서 표준 운송원가가 너무 작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주는 운송원가가 적절한가 안 한가 우리가 검증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한가 안 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는 파업 이후 삼성교통 노조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청 문을 폐쇄한 상황. 노력하려고 하는 건 모르지만 파업을 풀기 전에는 대안 없다는 게 우리 방침이다. 그래서 같은 비중에 뭐 똑같은 비중으로 서로 방송을 하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해예요. 그려보는 거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 긴 파업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 이 진주시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공식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삼성교통 측의 이야기를 같이 담는 방송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논쟁을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감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 매체와도 언론 매체와도 지금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거 맞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진주시 요 이제 파업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보면 진주시청도 출입문을 다 봉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조원들이 난입할 수 있다 이거죠. 난입할 수 있고 협상이나 대화를 요구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출입문 정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기고 지금 다 봉쇄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시장님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정치의 이제 최고 대표자고 정치라는 게 결국 소통을 통해서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소통을 하지 않고는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장님이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혈세 퍼부어가면서 엄청난 전세 버스를 이제 세금으로 다 넣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하면 노조가 눈치 봐서 파업 풀겠지 결국 이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시면 시장님이 가장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길 시장이 예전에 예비 후보 때 보면은 캐치프라이즈가 골고루 잘 사는 진주, 공감 소통하는 진주,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 일자리가 풍부한 진주. 제가 강조하는 두 번째, 공감과 소통. 아니 어떻게 시민의 그 혈세가 들어가는 장소인 이 시청문 하나만 열어놓고 그걸 다 폐쇄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명분이 그 들어가는 민원인들을 위한 보호라는 그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노조가 지금 뭐 폭력적으로 지금 집회하는 겁니까? 그럼 제도가 좀 잘못 출발이 됐으면 인정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으니까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유인물도 안 돌려야 되죠. 이게 진주시에서 만든 유인물인가요? 예. 아. 명의도 없어요. 명의도 없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카톡으로 날리는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날리면서 그 누구에게 보내면서 뭐 무슨 동 총무 담당 누구입니다. 이것을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걸 갖다가 카톡 내용으로 보내온 걸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유치한 방식입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따져도요. 이 전세버스 투입된 게 하루에 지금 계속 100대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하루에 이게 임차료가 한 7,700만 원, 거의 8,000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 그 지금 또 그 버스 요금도 받고 있지 않아서 계속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비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세 버스 한 달 쓰는데 23억 들고 우리 삼성교통에서 요구하는 이 최저임금 맞추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달에 1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교를 해서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싸움을 계속 오래 이어가면
시나 삼성교통이나 심지어 시민들까지 다 피해만 보고 있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승자는 없다는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민, 시장, 버스업체 누구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뭐 지금 민원이 넘쳐난다면서요. 진짜 이거 안타깝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교통불편 신고란에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요즘 파업 때문에 전세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애 안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엔 추워서 택시를 타게 되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택시를 타는데 오히려 제가 적자 될 것 같네요. 아이 안고 벨도 없는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시에서 시민세금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혈세 낭비 아닌가요? 진주시는 진주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왜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짜 전세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돌려서 시민들 선동하고 전세버스에 유치원도 안 하는 유치한 문구를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이 진주시의 최선의 대책 노력입니까? 버스업체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시의회도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을까요? 부시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통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예, 저한테 오셨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시장님 그 얘기 하시려면 직접 하십시오. 왜 그걸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을 들고 오시면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꼭 파업을 풀 용의가 있으시면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교통과 우리 시의회하고 진주시 집행부가 같지 않는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한다고 약속을 주시면 제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진주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원도 안 만나지만 파업을 한 이후에 한 달까지 삼성교통 노조도 직접 테이블에 같이 앉은 적은 없겠네요. 단 한 번도 협상은 없었던 없습니다. 거네요. 어쨌든 이 사태는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시민이기 때문인데 이거 마무리되기 위해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노조, 그러니까 삼성교통 측에 지금 이 문제를 압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출발이 표준 운송 원가였는데 표준 지금 현재 57만 원입니다. 한 달, 1일. 근데 한 대가 57만 원인 거예요. 만 원만 올려주더라도 1년이면 3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업체들이 1년에 뭐 6억, 7억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만 올려주더라도 그 적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주 지금 그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금 시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과연 소통할 능력,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시가 출범할 때 그 조규일 시장이 출범하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지금 소통위원회가 지금 중재에 나서봤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정권 자체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그냥 기구예요. 어찌 보면 헛소화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통위원들까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 근원적으로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우리 진주시에 말씀드리는 거 순세계 경금 작년에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런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들 예측 잘못해가지고 돈 저축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발이 되고자 하는 공공 운수 사업에다가 돈을 이렇게 쓰셔야죠. 버스는 빨리 시민의 품으로 왔으면 좋겠고, 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은 진주시는 소통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표준노선가 제도를 채택하고 나서 삼성교통은 인건비가 모자라서 적자가 나고 있고. 근데 부산교통은 부일교통하고 합쳐서 연간 16억의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흑자를 봤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주시에서 인건비로 쓰라고 준 돈을 사장이 인건비로 주지를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16억을 챙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의 입장은 총괄 지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면 날들이 알아서 써. 이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을 때 200명의 근로자들이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이 그 100억을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제도를 채택한 이상 정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그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 시장님께서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길 진주시장의 시정 철학,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대하는 시의 태도를 보면 뭐 소통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더 이상 삼성교통노조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열띤 토론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 근로자들과 거리로 내몰린 삼성교통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직장에서 해고될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 일한 최소한의 대가를 제때 받고 싶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 씁쓸한 현실입니다. 감시자들은 앞으로도 세상 모든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바른말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케이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